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날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확실한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 그건 각자 자기의 죽음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으니까 언젠가 나도 여러분도 다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직접 손은 안 들어도 되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시고 혼자 있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50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까? 50년 후 나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까? 자, 손 들어줘 마음으로. 30년 후에는? 물론 확률적으로는 손을 들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건강하게 총명함을 유지하면서 내가 몇 년을 더 있을지는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죽으면 장례를 지내야 될 텐데 내가 죽으면 달려와서 울어줄 사람이 누굴까? 정말 내가 죽은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아이고 그분 없는 세상 어떻게 사나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려줄 사람이 누굴까? 그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 말고. 또 뭐 내 자식 때문에 오고 뭐 부모님 때문에 오는 거 아니고 정말 나를 생각해서 정말 나의 죽음을 아파해서 울어줄 사람이 누굴까?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도전이 될 겁니다. 요즘은 뭐 가족도 잘 안 오는데 누가 나를 위해 울어줄까? 세 번째 질문인데 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 내 영정을 보고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기를 바라요. 제가 어떤 데 가서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우락부락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뭐하러 미리 죽음 생각하며 우울해져야 합니까? 공동묘지에 집 짓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 그러면요? 그렇게 음침해질 필요 없죠. 저도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야 되느냐?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죽음은 예외 없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지만 죽음에는 예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태어난 사람은 싹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병원 뒤에는 뭐가 있냐? 영안실이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년월일이 순서 아닙니까?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충분히 늙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음은 확실하고 언제나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멀리 있다 생각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고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죽음은 보편적이고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고 내 인생의 결론이라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거를 결정짓는 요소가 그의 죽음이에요. 어떻게 살았든지 나라를 위해 죽으면 순국자가 되는 거고, 돈만 쫓아다니다 죽으면 수전노가 되는 거고, 주님을 위해 죽으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이 죽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 과정도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죽을 건가? 태어났으니까 죽길 죽을 텐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이 살아있는 자의 최고의 과제가 바로 죽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이죠. 전치사가 많지만은 전치사 2가 있고 TO, 2가 있고 FOR, 4가 있습니다. 근데 이 2와 4는 다른 거예요. 이 2는 방향을 말하는데 직선적인, 직접적인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4는 방향을 말하는데 우회적인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I go to Seoul 그러면은 서울을 가는데 직방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쫙 가면 다른 데 안 거치죠. 그럼 I go to 서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I go for 서울 그럼 어떤 뜻이냐? 부산에서 대구 갔다가 다시 목포 갔다가 또 울산 들렸다가 서울 가고 뱅뱅뱅뱅 돌면서 서울을 가는 것, 그게 for예요. for 우회하며 뱅뱅 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I go to 서울과 I go for 서울은 I go for 서울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는 그래도 목적지는 있는 거예요. 서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서울이라는 글자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 그건 완전히 헤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는 쓸만한 남자들은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되는가를 생각했어요. 그 내가 아낌없이 내 생명을 바칠 사람, 그걸 주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군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군을 찾으면 아, 내가 죽을 자리를 찾았다 하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여성들은 누구를 찾았느냐? 남군을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다 죽어도 후회가 없겠다. 항상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나는 뭐 하다 죽지? 이걸 항상 생각했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외가 없기 때문에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죽음을 생각하다 보면 오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한 줌의 재로 바뀌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한계를 알게 되고, 아, 나도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거다 확인하면서 겸손히 나의 남은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시간이란 무한한 게 아니구나. 잠깐 주어지는 시간인데 나는 얼마나 남았을까? 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때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 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연구했는데 인간이라는 게 지긋지긋하게 안 변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도. 그런데 죽는다는 사실을 수용할 때 가치가 변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죽음은 인생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결정적 가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가치는 극적으로 변하고 죽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이 제자리로 셋업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웰빙 그랬는데 잘 산다는 뜻 아니야? 잘 살려면 웰다잉, 잘 죽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진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이라는 사람이 노벨상 만들었죠. 근데 어떻게 만들게 됐느냐?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커피를 딱 한잔하면서 신문을 딱 펼쳤더니 노벨이 죽은 거야. 자기가 죽은 거야. 어, 이게 뭐야? 알고 보니까 형이 죽었는데 기자가 잘못 알고 자기를 죽었다고 보도하면서 그의 인생을 평가해 놓은 걸 보고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깨닫고 뭔가 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노벨상을 만듭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데 써야 되겠다. 왜? 다이너마이트 만들어 갖고 많은 사람 죽이는 데 썼다고 생각 거기도 보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지 내 인생을. 그래서 노벨상을 만들면서 죽음을 의식하면서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왜 또 죽음을 생각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 죽음의 문제가 중요한데 이 대답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내 육체의 죽음이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또 간단한데 죽음 다음에는 다음 질문이 바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일까?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 초월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을 생각하게 되고 절대 존재자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점프를 하게 돼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초월, 이 초월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리지 않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점프하게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그 길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요.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외가 없어. 예외가. 또 하나는 죽음을 생각해야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영원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여 가장 좋은 죽음 준비가 되는데 이 죽음 준비를 잘하는 게 가장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준비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유명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스티브 잡스라고 알죠? 그죠? 아이폰을 만든 IT 업계의 큰 별이었던 사람 스티브 잡스가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췌장암 수술을 받았던 것이 2004년인데 2005년에 스탠퍼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됩니다. 그 축사의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기대, 온갖 자존심, 당황하거나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죽음 앞에서 떨어져 나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죽음을 생각할 때에 마음은 발가벗겨집니다. 마음이 내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 앞에 놓인 과제에 대하여 죽음을 전제로 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내키는 방향대로 했더니 가장 훌륭한 결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중에서 참 멋진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죽음을 적용하자 마음이 빨가벗겨지더라는 말이에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 자존심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다 그 옷을 벗고 주어진 일, 내가 결정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하여 본질적인 대면이 가능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문제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기에 제일 적합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을 읽고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죽음 활용법이라고.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건데 이 죽음을 자꾸 의식하고 나는 죽는다, 하나님 앞에 설 거다, 이걸 의식하고 그걸 전제로 무언가를 판단하면 실수할 확률이 월등히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죽음을 자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훨씬 지혜롭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의사인 카렌 와이어트라고 하는 분이 일주일만 남았다면 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환자 중에 테드라고 하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환자가 죽는 당일날 자기를 쳐다보더니 다급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죽음에 맞닥뜨리고 나서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 알게 되다니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바로 지금에 충실하고 더 늦기 전에 인생의 교훈들을 제대로 깨닫기 바란다고 말이에요. 나는 그 남자의 마지막 말을 듣고 이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환자의 말이 무슨 뜻이었느냐? 죽음을 인정할 때 떠오른 생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며, 살아있는 동안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을 수없이 내렸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한다면은 내가 살면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더라면 정말로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일을 하면서 알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나니 너무 안타깝다. 누구에게인가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려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서 한다는 것은 시간의 스펙트럼을 쫙 넓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끝점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요일에 막 바둥바둥바둥 하고 있는데 시선을 뒤로 쫙 펼쳐서 내 인생을 전체를 보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끝점을 넘어서서 영혼의 시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이것만 보고 결정하는 거하고 전체를 쫙 보고 결정하는 거하고 어느 게 지혜롭겠어요? 아,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어느 것이 지혜롭고 어느 것이 후회 없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후회 없는 결정을 하겠는가? 죽음을 전제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사소한 일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7장이죠.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인생이라고 다 똑같으냐?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인생이 있고 못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낫다 낫다, 뭐보다 뭐가 낫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요? 뭐야 이거. 태어난 날이 얼마나 기쁜 건데 죽는 날이 낫다니.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걸 아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저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많지만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생각나요. 마리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자기가 가진 재산, 순전한 나드 한 병, 그거는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감싸며 울죠. 그 향기는 하루도 안 갔을 거예요. 그렇죠? 진동은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담긴 그 여인의 헌신과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 죽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헌신은 주님께 연락되었을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른 후에도 우리에게 오늘도 감동을 주죠. 바로 그런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나은 거예요. 죽는 날이 왜 태어난 날보다 나으냐? 한 평생의 수고를 잘 끝냈잖아요. 그죠? 이 고단한 인생. 아, 인생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피곤한 인생을 다 끝나고 그리워하는 주님을 뵙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려 주시고 어서 와라. 반겨 맞아 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평가하시고 면류관을 주실 날이기 때문에 이 죽는 날이 참 좋은 건데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이대 총장을 지냈던 김환란 박사는 자기가 죽어갈 때 사람들이 막 울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죽는다고 울지 마세요. 대신 찬송가를 불러줘요. 다른 찬송가 말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래서 장례식에 찬송가를 부르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죠. 여러분 이런 죽음은 진짜 멋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이 죽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그래서 실물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입니다.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초상집에 가라. 잔치집에 가서 즐거운 것도 참 멋진 일이지만은 거기서는 인생의 진리를 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면만 볼 수 있죠. 근데 초상집에 가서는 인생의 리얼한 진실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딴 거 보면 안 돼요. 아우 이 집 성공한 집이네. 아우 화분 보니까 뭐 화환 보니까 뭐 대단한 집이네. 아우 나는 이런 장례 못 지를 텐데 나는 초라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뭘 보려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 인생은 끝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산자는 이것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죽음을. 아 인생은 결국은 죽는 거구나. 내가 지금 문상을 왔지만 사실 나도 이제는 망자가 되어 이 자리에 누울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뭐 날마다 슬픈 생각하고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말이냐? 아,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파이널 골, 마지막 지점을 보고 그 다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확 쌓이고 무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슬픔의 극치인 죽음 앞에서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치료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카타르시스라고 부른 거예요. 들어봤죠? 카타르시스? 이게 뭐예요? 비극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비극을 통하여 마음이 치료되는 거예요. 우차사라는 거 있죠? 웃음을 찾는 사람들. 웃음으로 치료되는 것은 작은 부분이에요. 눈물로 치료되는 것이 훨씬 강력한 거예요. 슬픔의 극치인 죽음 앞에서 3절, 3절이에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고민거리는 죽음 앞에서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인 롱펠로우는 그런 말을 했어요. 고민이 있거들랑 술 한잔하고 춤추러 가지 말고 무덤을 산책하라.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뭐 그런 거 많지만
죽음을 딱 생각하면 싸울 일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죠? 주보에 나와 있죠, 여러분? 월요일 주제가 뭐예요? 죽음을 인정하세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죽음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 죽음을 인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죽음의 공론화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공론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 연구의 권위자인 퀴볼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그분이 강조한 게 죽음의 공론화인데, 다시 말하면 개인이나 단체나 죽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죽음 교육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뭐냐 하면은 죽음의 공론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지만 죽어가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 옆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두렵고 귀찮고 또 자책이 되어서 살아있는 자를 위한 최고의 교과서인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교훈을 듣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도 문제가 많은데 죽어가는 사람을 중환자실에 가둬놓고 면회도 금지시키고 기계로 꼼짝 못하게 묶어놓아 죽어가는 자의 지혜가 산 사람에게 전달되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그들의 절규도 외면하고 침묵 속에서 쓸쓸히 죽게 합니다. 그러면서 개탄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죽어가는 분에게 최고의 효도가 뭐냐 하면은 중환자실에서 죽지 않고 자기 집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 방법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집에서 며칠 동안이라도 자기 집에서 세상을 뜨도록 해드리는 거. 그게 가는 분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만약에 그런 형편이 정말로 안 된다면은 적어도 1인실로 옮겨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있게 하면서 기도도 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도 나누고 목사님도 모셨다가 얘기도 듣고 그리고 가족들을 죽음의 자리로 자꾸 불러들여야 돼요.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안정감이고 가족들에게는 가장 큰 인생 교육의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품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그 자리로 불러 모아 돌아가시는 분을 뵙게 하는 것이 돌아가시는 분과 가족 모두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평소에도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만났을 때 예, 이런저런 얘기하다 예, 내가 죽으면 말이지 응? 그러면 엄마 그런 얘기가 왜 무서워요 그러면 예, 무슨 소리냐. 사람은 다 죽는 거란다. 그리고 주님께 가는 거야. 나 이 찬송 참 좋은데 말이지. 나 장례식 때 꼭 이 찬송 불러주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가족도 바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예, 내가 늙으면 말이지 헛소리 할지도 모르는데 내 마지막 소원은 이거니까 나 죽은 다음에 꼭 이렇게 해다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 죽음 교육은 나이 많은 사람의 주제가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모든 세대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는 죽음을 우리로 사람으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돌아가는 분도 외롭고 죽어가는 분과의 만남을 통해 배워야 할 인생 교훈도 못 배우게 단절시키는 것을 빨리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참 웃겨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잖아요. 손주들도 안 나타나. 얘 너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여러분 한두 시간 공부해서 뭐 한다고. 그 자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배우게 돼요. 한두 시간 도덕교육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 내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어릴 때부터 삶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과 살아있는 분이. 그래서 가족의 죽음은 엄청난 교육의 현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종교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죽음을 부정하면서 종교의 기능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음의 종교의 기능이 천국을 향했는데 이제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세계도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종교의 기능이 위로, 삶에 대한 위로로 변질된 거예요. 그리고 진지한 삶이 사라지고 죽음 없어지자 종교 없어지고 성숙한 삶도 사라지고 종교가 변질되고 우리는 현실에 집착하는 속물이 되어버리고 이걸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죽음을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사람됨은 죽음을 자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나는 죽을 건데 이렇게 살다 죽어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그러면 기겁을 하고 뒤로 물러서는데 저는 이 한 주간을 통하여 죽음에 대해서 잘 배우고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포츠에 보면 역전승이라는 게 있거든요. 막 치다가도 마지막에 골을 딱 때리면 역전승, 그 환호 대단하죠. 인생도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아무튼 뭐 굴곡이 있었든 실패를 했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인 죽음을 멋지게 마무리한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이겠죠. 하나님, 나에게 멋진 죽음을 주세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 가지가 제목까지 기도합시다. 죽음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거나 잘못된 개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죽음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빛 가운데 오늘을 살고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저에게 아름다운 죽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예배 죽음 바로 알기. 태어난 인생은 죽는 건데 이 평범한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데 죽음을 지워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오는 이 수많은 잘못된 가치들 이제 우리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면서 모든 삶의 가치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죽음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 오늘을 살고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의 남은 과제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 자손들이 볼 때 아름답게 잘 죽을 수 있는 우리 되도록 그걸 위해 남은 인생 열심히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